3개월, 4개월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예, 형 누나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거래소 관련해서 빅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기억난다 1번. 아, 네가 언제 그랬냐 2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게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DCG가 저기 뭐야 고팍스 투자한 거 뭐 저기 뭐야 그 A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A 클래스 투자부터 시작한 거 뭐 그건 다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 요 내용은 임원들만 아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임원들도 극비리에 알던 거예요. 예. 제가 근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고팍스가 일이 기억나지? 제가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 요 직원분도 모릅니다, 이 내용은. 근데 도리도리는 예, 알고 있었다는 거. 인정? 형님들 인정? 그리고 여기 뒤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면 컨펌을 받아야 돼. 예, 요 뒤에 또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형님들 아, 도리도리가 형님들 누나들이 밀어주는 바람에 아, 이게 그 남들이 못 듣는 이런 소식을 저는 조금 아는 게 있습니다. 형님들 인정? 거까지 형님들 여기까지 요 뒤에 또 있습니다. 스토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 형님들 누나들 들으시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거. 아니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언급을 못 드리고 아 이런 사실이 있다. 예. 그래서 남들 맨날 DCG 뭐 고팍스 투자했는 거 그것만 얘기하지. 저 알잖아. 3, 4개월. 벌써 얘기가 예. 올 초부터 얘기가 진행됐던 얘기예요, 형님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다. 형님들 누나들 들으시면 아 진짜 그 정도야? 막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언급을 못 드린다는 거. 예. 컨펌을 받으면 예. 예. 또 한번 여쭤보고 컨펌을 받으면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CG가 베리실버트가 2위가 됐다는 거. 지금 투자 부문 2위.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동창이에요. 예, 하버드대학교 동창이시고 컨퍼런스 미국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만나신다는 그런 이야기 제가 전에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준의 고파스 대표님. 이게 전에도 그랬잖아 형님들. 저는 그 필드를 뛰었잖아요. 필드를 뛰었습니다. 오프라인을 뛰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분을 뭐 이렇게 하려는 그게 아니라 팬데믹 이후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 컨퍼런스가 어딨어. 다들 마스크 쓰기 바쁜데. 예, 이미 다 훑었습니다. 예, 고팍스하고도 저 한 미팅 한 4번 했나? 예. 쏭님,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줘 봐봐. 거기 샤롱님, 그 고팍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줘 봐봐. 예. 그렇습니다, 형님들. 거래소하고 아, 숱하게 미팅 많이 했다는 거. 예, 후업이 마찬가지. 그리고 빗썸도 했었고 업비트만 안 해봤네요. 업비트만 그런 게 있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들하고 누나들한테 그 이 기사를 뽑고 이게 분석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형님들 예, 필드랑 아 이게 기사랑 아, 나오는 시점이랑 두루와랑 이걸 잘 반죽을 해야 돼. 이게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형님들. 뒤지는 거예요. 예. 자, 형님들 기사 나왔습니다. 아, 지금 8,300분 들어주시고 계시는데 아, 하단에 그 우측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아, X자표 누르시면은 아, 바로 좋아요를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가 아,
좀 무리하게 무리할 수도 있는데 한 5,500개 한번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5,500개. 만약에 이게 6,000개가 이게 쉽게 가면 아 이게 또 안, 남한테 이게 또 들을 수 없는 아, 이런 소스 또 하나. 예. 레드스팀님께서 예, 후원 감사합니다.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스팀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바네크 유럽의 최고의 암호화폐 아, ETF 출시했습니다. 형님들 이거 이 대박. 이거 뭡니까? 이 기사는 지금 자그만치 비트코인 예, 2억짜리 기사 되겠습니다. 형님들 박수! 송님께서 칭찬을 하라는데 제 뒤에서 제 욕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아 예. 자 바네크 유럽에서 최초의 암호화폐 ETF 유럽에서 출시했습니다. 바네크가 핵심이라고 도리도리가 이야기 혀스 아니었어요. 어? 바네크가 핵심이라니까 이번 그 ETF에 거의 그 태풍의 눈이 바네크요. 그리고 사이드로 그 좀 뭐라 그럴까 이미 좀 판때기를 거의 만들어가는 애들이 예, 베리 실버트 예, DCG 그레이스케일 되겠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하도리님께서 항상 고맙습니다. 도리나티님들 아, 선한부자 되세요. 예, 강하도리님 예, 2021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하도리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지난 영상을 왜 이렇게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 중국 채굴장 쪽하고도 또 라인이 돼갖고 예, 그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원숭이 시그널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걸 보셔야 돼. 그거는 다른 그 쪽에서는 이걸 뭐 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 도리도리가 그렇게 되는지 왜 도리도리가 얘기하면은 기사에 다 나오고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영상 꼭 보시면 그 다 돈이래니까. 지난 영상 시간 되시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배속, 2배속. 그래서 런던 증권거래소, 예, 독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하는 이런 거 보시면 예 지금 예 런던하고 독일에 했고 그리고 호주 쪽에도 ETF를 신청을 했죠. 대박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은 미국의 SEC가 이렇게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예, 3쿠션 넣어갖고 ETF를 상장한다. 말도 안 됩니다. 뒤지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다 예,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다. 소스는 이미 나왔고 예, 올라가 상장 시점만 보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형님들?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만약에 악재가 있어서 떨궜을 때 6월 달에 아, 뭐 횡보를 칠 수도 있습니다. 6월 달에 호재가 나면서 쭉 쏴주면은 2억 출발 얼마예요? 4억, 4억 5천 비트가 가는 그런 거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진짜 얘네가 240일 풀로다가 연장시켜서 딜레이 돼서 11월 달 되면 어떻게 된다 형님들? 피리 부는 사나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스토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올해 무조건 ETF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화폐 거래소, 암화폐 채굴 업체, 결제 업체 등 디지털 자산의 프로젝트 수입이 예, 최소 50%를 벌어들인다. 새로운 제품은 암화폐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한 거다. 호주 증권거래소에서 예, 비트코인 ETF 예, 신청서 제출했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ETF 승인 여부는 6월 17일 날로 연기됐다는 거 1차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자 형님들 바네크 미국 최초 이더리움 ETF 신청 박수. 이거의 뭐다? 예, 2억짜리 기사 되겠습니다, 형님들. 비트코인 2억짜리 기사예요. 2억 출발가입니다.
미국에 지금 SEC, 이쪽에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다시 이더 ETF를 신청했다. 미치지 않고서 맨정신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월가의 찌라시가 돌아왔다. 요렇코롱 정리가 되었습니다. 형님들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아시겠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바네크 같은 경우는 SEC 쪽에 계속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죠. 두 번을 신청하고 총 세 번을 신청합니다. 두 번을 신청해서 퇴짜를 받고 세 번째 진행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취소를 했죠. 그때 도리도리가 형님들 누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SEC 쪽에서 시그널을 줬다. 퇴짜가 돼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SEC 쪽에서 대략 이때쯤에 신청하면 어느 정도 받아줄 테니까 그때 신청해. 그러니까는 요건 그냥 취소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직접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1번. 도리도리 네가 언제 그랬냐 2번. 세상이 그런 겁니다, 형님들. 지금 월가 판때기가 그런 거예요. 일자 쭉 나오죠, 형님들. 똑같이 얘기했어. 토시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형님들. 이거는 SEC 쪽에서 사인을 줬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세 번까지 취소하기엔 좀 무리도 못하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사인 줄 테니까 그때 한번 신청서 다시 넣어봐. 그러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저도 그때 예를 드렸던 거 기억이 날 거야. 하나 더, 형님들. 이렇게 뭐 해서 관공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계속 허가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인가 퇴짜를 일부러 시켜. 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었어. 근데 허가를 갖다 시켜야 돼. 일부러 퇴짜 두 개 놓고 세 번째에 통과시켜주는 이게 뭐냐면 남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뭐예요, 형님들? 자기가 알아서 캔슬을 했던 ETF를 지금 ETF를 넣고 6월 17일로 연장된 이 마당에 다시 이더리움 ETF를 다시 집어넣는다? 미친 거예요, 형님들. 당연히 소스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님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시카고 옵션 선물 거래소 이쪽에서 진행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브라질 잇따라 이뤄진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 연내 승인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 지금 북미에서 ETF 비트코인 승인됐고 지금 3IQ에서 지금 불과 3주 만에 9,200억 거의 1조 원 같이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프리미엄이 없어졌다. 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합니다. 게리 겐슬러 나왔어요, 형님들. SEC 위원장, 많은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게리 겐슬러가 주장하는 거예요, 형님들. 많은 암호화폐 토큰은 뭐다?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 게리 겐슬러가 처음으로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이걸로 다 뭐다? 비트코인은 일단 큰 걱정은 없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둑놈 때려잡다고 일반인들까지 다 가두는 이런 식의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계속 걸고 넘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 두 개는 일단 비트코인 악재로서 계속 가지고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은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라고 언급을 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다 때려잡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어떤 것이 증권인지에 대한 판단은 SEC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증권이라면 다 증권이다. 이런 이야기죠. 많은 암호화폐 토큰들이 지금은 암호화폐라고 부르지 않겠다. 사실상 전부 다 증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누나들 갖고 있는 그 암호화폐가 뭐다? 전부 다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리또속이라고 리플 까는 애들이 중2들이 왜 불만 끄면 맨날 기어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들어와갖고 리플이 뭐냐 꽃이다 리플 좋다고 그러더니 잘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형님들 라이브 방송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리플 문제가 아니요. 리플이 여기서 얘니까는 이만큼 버텨주는 거지 리플 밀리는 순간 뭐다? 에이다, 트론, 이오스, 도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주식되고 코인 나락으로 가는 거다.
남들 일이 아니라 니들 일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안나 형네들. 산 머스맨님께서 예, 후원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예 건물주 되시고 초대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 머스맨님 화이팅! 예 건강하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이야기 드렸고 지금 뭐예요?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됐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도 에이다 찰스도 찰스 호스킨스도 예, 그렇게 얘기했었죠. 아, 막 방어하려고 분산화 시킨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그 부분. 가장 큰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매우 변동적이긴 하지만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 저장소다. 이건 뭐예요? 일단 비트코인은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SEC 쪽에서도 이제 패스 예 통과가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거 하나 뭐다? 예. FATF 자금 세탁 방지하고 환경 요 두 가지만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은 비증권으로 간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의 예, 입장은 뭐다? 강성이다. 아, 암호화폐 때려잡는 거다. 그래서 지금 자넷 옐런이나 지금 뭐 연준 위원장 제롬 파월하고 거의 같은 선을 유지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또 이야기가 있죠.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미 의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의 핵심이요. 암호화폐 시장은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다. 보다 강화된 투자 보호는 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유익하다. SEC가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아, 요것을 추천드려요. 박수. 수장민님께서 넌 굉장하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장민 화이팅! 예, 건강하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보셨죠, 형님들? 의회에서 이야기 됐던 부분을 위원회로 넘겼죠.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SEC가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CFTC는 할 게 없어서 그 권력 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CFTC에 관련된 이런 부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좀 더 파워풀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고 했죠. 게리 겐슬러 형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강성이요. 근데 형님들 누나들이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EC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 형님들 누나들이 만들어 주세요. 그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C에도 예,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도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프레임 체제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 밖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규제를 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규제 자체가 없으니까는 보호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만들어주시면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들께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걸 지금 의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발 빼는 겨. 그 느낌이죠. 예. 지금 나는 강성인데 형님들 누나들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 그리고 코인베이스 CLO SEC 암호화폐 규제 관련 소통 환영 예. 전에 빵형이 게리 겐슬러에게 예,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암호화폐 협회 CRO인가 CRC 예, 암호화폐 협회도 지금 SEC 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돼 갖고 모든 협조를 갖다가 하겠다는 거 살살살 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환영하겠다. 코인베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원하시면 어디까지든지 어디든지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코인베이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노보그라츠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박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크 노보그라츠 SEC는 ETF 대신 GBTC를 허용해서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뭔 소리예요, 형님들? SEC가 일을 잘못하지 않았냐? 어? 니들이 ETF를 만들어줬으면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데 니들이 GBTC, 그레이스케일 밀어주는 바람에 좋던 싫던 엄청난 수수료 물어나면서 그 암호화폐를 가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갖다 전혀 보호하지 않는 SEC 니들이 문제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만 GBTC를 허용한 거는 이거는 얘네들만 ETF를 간접적으로 허용한 거다. 니들이 특혜를 준 거다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SEC가 진정한 ETF 대신 GBTC를 이용해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대량 보유하는 펀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 진정한 비트코인 ETF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나쁜 거래였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프리미엄 낀 거를 갖다 할 수 없이 거래할 수 있고 할 수밖에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SEC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규제자의 일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 개판으로 봤다. 이런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투자 신탁을 봐라. 그레이스케일에게는 훌륭한 사업이 되었지만 하지만 초창기 소비자 헤지펀드에 의해 폐쇄형 펀드로 20에서 30%의 프리미엄을 주고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바가지 썼다 이 얘기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얘네들도 햄버거 프리미엄을 얹어서 코인을 샀던 거지. 이야기 아십니까, 형님들? ETF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솔루션이 었을 것이다. SEC는 이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니들 캐 욕먹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레이스케일 이쪽에서도 역차별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수수료도 더 많이 물고 코인도 직접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개판이었다. 이제는 풀어주고 ETF를 수용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지금 노보그라츠 형님이 아주 그냥 제대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보그라츠는 GBTC에 대해 SEC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나는 제품을 허용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우리의 생태계는 아주 좋은 것이다. 이 공간을 이해하는 매우 영리하고 실용적인 사람이다. 규제는 받겠지만 현명한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냐면 전보다는 나을 것이다. 제이 클레이튼보다는 나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보그라츠는 바이든 행정부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향해서 지금 SEC는 미래는 더 낙관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나향주님께서 안녕이라고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향주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 텔방에서 아무런 활동도 없고 말씀도 없고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다 강퇴입니다. 다 강퇴시고 활동이 없고 이렇게 뭐 말씀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그런 부분 강퇴예요. 강퇴고 다시 들어오시려면은 초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하시고 시간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존이 되시면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채팅도 하고 싶고 방송도 듣고 싶어요. 감자맘님. 그래서 채팅 열심히 하시고 한번 방송을 더 들으시면 됩니다. 지존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인 죄송합니다. 초인. 라이브 방송 해봐. 헷갈려.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굽니다. 저분이. 뭐 나는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황님께서 에이다 쏘는 중입니다. 도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살 수가 없어요. 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 이제부터 XRP 나옵니다. 형님들 뒤져요. 형님들 괜찮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프로그램은 없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 영상부터 보시면 아, 중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아, 지금 텔방도 느끼시겠지만은 엄청나게 쾌적해졌습니다. 아, 전에 텔방이 좋았다 아니면 지금 텔방이 좋았다. 전에 텔방이 좋았다 1번, 지금 텔방이 정보도 깔끔해지고 훨씬 낫다 2번. 텔방에 계신 분들만 적어주세요. 예. 제이킴님께서 후원,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킴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디 가서 코인 얘기를 못해. 예,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어디 가서는 얘기를 못해. 있다, 없다. 예, 2번 보이시죠, 형님들? 쾌적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정보의 지금 퀄리티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책이 한 권씩 계속 나오고 있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텔방이 천국이에요. 예,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딴 데는 막 하락장이다, 샀다 팔아야 된다, 중2들 막 범람하고, 자식 손주뻘도 안 되는 게 반말 찍찍하고, 예, 침 뱉고 담배 피고 막 이러잖아요, 면전에서.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싹수가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예, 노란 느낌이 든다, 바로 광태입니다. 기분 좋은 날님께서 도리님을 만난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늘 한경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롱님 및 운영자님들과 아, 도리나 팀분들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기분 좋은 날님,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날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슬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랍니다. 2년 전에 얘기했잖아. 2년 전, 3년 전에 영상에 나옵니다. 형님 누나들, 딴 데 우리 코인 상승하면 딴 데서나 입이나 뻥끗할 것 같아. 여기니까 얘기하는 거지. 막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형님 누나들. 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요거예요. 예, 도리나티 텔방입니다, 형님 누나들. 예. 천국이 딴 게 아니요. SEC는 리플, XRP와 상태와 관련하여 얻은 법적 조언에 대해 증언하는 뭐 이런 거를 강요를 했다. 아,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형님들, 리플 1분기 XRP 판매량이 9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만 더 팔면 이제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갑도 이렇게 상승되는 이런 부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살짝 그냥 보여드릴까? 그리고 예, 자료는 자료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리플사 아, 1억 XRP 후업으로 이체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일부는 이체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박수. 이런 거는 간단하게 기사가 정리가 되죠. 뭐예요? 예, 펌핑을 시키겠다. 펌핑을 시키고 던지겠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울 기회가 온다. 가격도 올렸다가 빼면서 요거 있다. 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 매집 타이밍을 한번 또 주시겠다. 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르면 올라서 좋고, 예, 던져주면 예, 또 죽어서 좋고. 아, 요렇습니다. 코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 피터 브렌트 XRP 지지자들에게 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 내가 죽일 놈이다.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플은 강아지 쓰레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 다시 한번 박수. 2년 전, 3년 전에 중2들이 관광차 몰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형님들 누나들을 괴롭혔어. 리플을 왜 사냐?
그래서 중2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예. 자산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자산 증식에. 애널리스트 XRP 도지 가격 큰 움직임이 있을 것 박수. 개마트리에 이어서 예. 지금 리플 예. 개떡상 한다는 이런 부분 계속 보시고 있습니다. 예, 그 강아지 돈이 어디 들어온다? 예, 리플에 들어온다. 아, 요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성숙님께서 파이팅이라고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님 화이팅! 예, 건물주 되시고 예, 건강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예, SNL 호수로 합류을 했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도지가 고폭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게 이 지금 예,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지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생명을 지닌 자산이라고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는 XRP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에 대해 예,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예, 리플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 역시 XRP의 행보를 쫓아가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뭐다? 예, 리플이 강아지 떡상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XRP와 도지 가격에 곧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뭐 뒤진다 이런 겁니다. 중간에 예, 후추를 예, 양념을 약간 넣었습니다. 개마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리 오행이에요. 예, 영문을 갖다 숫자로다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뒤에 숨은 뜻을 해결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는 개마트리아를 해석했는데 결론은 XRP로 귀결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예, 가버먼트의 예, GOV죠. GOV 코인이 나온다는 거. 이 비둘기는 형님들 다 알고 있죠. 예, 불사조입니다. 피닉스 밑에는 모두 화폐 밟고 있죠. 그리고 이게 30년 전에 크립토커런시 세계가 코인이 하나가 된다는 예, 월드커런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일화폐 이런 부분에 얘기 나왔는데 지금 느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측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눈깔마트가 있어요. 뭐예요? 예, 드루아의 심벌 되겠습니다. 형님들 누나들이 다 주관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아, 믿고 그냥 하면 그냥 부자 만들어준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 개마트리 이 부분을 또 일부 해석을 하면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예? 커버에 적혀있는 인테크 위트러스트 개마트리 돌려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마트리는 쓰레기가 아니다. 이것은 열쇠이다. 신은 당신을 우연히 선택하지 않았으며 예. 지금 구찌를 벗어라. 그리고 나는 예. 럼프다. 그리고 파우치를 해고하라. 군인들이여 예. 다 함께 기상할 시간이다. 딥스테이트를 예. 무찌르는 AI. 미국의 정신이여 적으로 우리의 나라를 지켜라. 선택된 애국자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완전한 사냥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또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트루먼쇼 미국 달러의 붕괴, 주식시장 붕괴, 세계무역센터 11월 11일 예, 인텔리전트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XRP가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 다 해석하면 뭐다? 예, 리플 나옵니다. 형님들 박수 뒤집니다. 초대박 너라서 너무 고맙다고 예, 인수님께서 2015년 비트 20 할 때 산업으로 했던 형님이 오늘 전화와서 아직 가지고 있냐고 하시길래 다 팔고 없다고 했어요. 돈 버는 방송이죠. 돈 버는 방송 보이죠? 예. 자, 인수님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초대박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형님들 시작이요. 시작입니다. 살벌한 기사가 많아서 형님들 누나들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심장마비 이런 거, 요 이게 심장을 갖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럭키님께서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몰텔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예, 럭키님께서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럭키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XRP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 부분. 자, 도지 코인 폭등 이을. 다음 코인은 뭐다? 리플. 예, 박수. 킹 리플링께서 예, 신입 도리나티입니다. 눈에 안약을 넣어가면서 지난 영상 보고 있습니다. 도리도리님 덕분에 리플의 믿음이 생겨서 명태 자금으로 오림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0만... 비트 좀 섞을까 그랬는데... 아니 킹 리플링... 아,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베일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킹 리플링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 순간 호흡이 머지는 예, 요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순간. 아, 대박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 요런 겁니다. 형님들. 예, 아까 ETF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바네크 ETF 뭡니까 형님들? 요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4배에서 5배가 오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형님들? 예, ETF, 골드 ETF 되고, 예, 요렇게 서번지는 차트, 요런 거. 보이십니까, 형님들? 그래서 ETF 되는 순간, 적어도 4배에서 5배 올라간다.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아, 지금 비트코인 뭐, 한 7천만원, 뭐, 8천만원이나 치면, 예, 아시겠죠? 한 4억 정도 간다는 요런 거. 요, 박수! 그리고 예, 이더리움에 대한 이런 부분, 예, 낮은 공급, 아, 높은 수요 이러한 추세는 작년 8월에 시작이 되었으며 기관이 산업에 참여하는 순간 뭐다? 계속될 거다. 기관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 드려놓은 게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가 기관이라고 했었을 때 투자할 코인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뭡니까? 비트하고 이더. 이더는 기술이 안 됩니다만 분명히 돈은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 나왔던 그대로 있고 지금 예, 지금 뭐예요? 이렇게 코인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 보실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형님들.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한번 볼게요. 예, 탄소 배출에 따른 요 세금을 물리는 요런 거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예, 세계 경제 포럼 뭐 요런 거 다보스 포럼 이쪽에서 계속 이야기 되는 거고 드루아들이 진행하는 게 예, 탄소 배출권 이런 겁니다. ESG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도지에서 예, 머치아우 뭐라고 했습니까? 요 시그널 자체가 예, 리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예, 기억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플레어가 얘기가 나옵니다. 플레어가 얘기가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양자 증명 암호화 개발이다. 결국 양자 컴퓨터로 연결되는데 예, 플레어 개발 목적인 리플 스마트 컨트롤러에게 지원이다. 아,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아, 플레어가 지금 뭐 이렇게 양자 이쪽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리플 가신 형님들 누나들은 예, 플레어까지 다 연동된다는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 예, 5월달 이커넘이 예, 가버넌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 눈깔 보이시죠? 전시안 예,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눈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코인판이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형님들 누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뭡니까? 공무원들한테 먼저 이런 부분, 자산을 갖다가 공개한다는 뭐 이런 부분, 예, 그리고 의원들도 해야 된다는 부분, 요런 부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형님들? 요거, 예, 요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 가는 거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형님들, 누나들 믿을 곳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노 X밖에 없어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예, 관련 링크로 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공무원들 이쪽에 다 쪼우는 요런 부분, 예,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이 있어요. 자, 형님 누나들, 형님 누나들 박수. 뒤집니다. 다보스 지금, 예, 장난 아니에요, 형님 누나들. 비트코인보다 디파이가 은행에 더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은 마이클 셀러 형님처럼 자산으로다가 되고 화폐와 지금의 명목화폐와 경쟁만 안 한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ING는 최근 발표한 디파이에서 배운 교훈이 있는데 보고서에서 예, 지금 ING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디파이는 금융 부분에서 비트코인보다 파괴적일 수 있다. 디파이는 미지의 영역이고 중앙은행과 분산형 금융 간의 협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중앙 집중식 금융산업과 디파이가 협력하면 최고 수준의 금융 서비스가 탄생할 것이다. 디파이 자체를 지금 정통금융이 무시할 수 없고 가장 지금 정통금융을 위협하는 게 그거의 뭐다? 디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파이는 ING 디지털 자산 비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 디파이 관한 보고서를 ING 이런 데는 얘네들 자체도 예, 세력입니다. 얘네들 자체도 세력이기 때문에 얘네 그 보고서 이런 거 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탈중앙 금융에서 얻은 교훈에서는 디파이의 에이브를 예를 들어 아베입니다. 아베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결합성, 탈중화성, 예, 완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이 지금 디파이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파이의 끝판 코인을 가지고 있죠. 그 코인의 이름을 말하시오. 뒤집니다. 형님 누나들 세상이 바뀌었어. 우리들의 세상이요 지금. 예. 형님들 누나들은 이미 예 디파이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 뭐죠? 뒤집니다. 예. 세상이 하나 되는 아 그 코인 뭡니까? 예, 바로 플레어 되겠습니다. 플레어 형님들 플레어예요. 예, 디파이 디파이의 끝 예, 뒤집니다. 자 형님들 1번 나왔습니다. 이거 이 박수 일본 중앙은행 디파이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ING도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발간했습니다. 얘네가 중요한 이유는 이 보고서를 지침으로
예, 이걸 주축으로 회사의 방향, 나라의 방향, 그리고 이것을 계속 참고를 해서 모든 발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 DeFi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DeFi에 대해 리스크와 혁신성이 공존하며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혁신성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경쟁을 자극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을 창조를 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성에서도 개선이 있고 리스크 부분은 규제의 부재로 인한 리스크, 스마트 컨트랙트의 결함, 소수 업체의 집중된 보안 심사와 이용자의 보호의 복장성을 꼽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한 코인이 있었으니 그거의 뭐다 형님들? 플레어 되겠습니다. 디지입니다 형님들. 플레어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텔방에 있던 자료 참고합니다. 가문의 영광님이 올리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플레어 네트워크에 관해서 얻은 자료가 있어서 PDF 올리기 힘들어서 올렸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가 꿈꾸는 세상은 대단하다. F자산, X자산, Y플레어, Y마이닝, Y파이낸스, FTSO 보상 등 플레어가 없는 저로서 그림의 떡이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거죠. 이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됩니다. 도리도리가 전에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요건데 굉장히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 지금 리플에서도 관심 있게 슈와츠가 여기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트위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의 가치를 잘 설명하는 트윗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요 그 해당 트위터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슈와츠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예, 리플 CTO죠 형님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은 독립적이고 외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체인 링크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고 딴 거 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필요한 거 그 이더리움을 보완하는 게 그게 체인링크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어떤 오라클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보안이 달라지는데 플레어는 자체 내에 오라클 규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냐까 투명성을 갖다 높여준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안성 뭐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게 그거의 플레어다. 그래서 그만큼 신뢰도가 높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플레어 네트워크 죽여주는 점이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3번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고 플레어는 위에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 등을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어가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플레어가 지원하는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 코인 자체의 합의 알고리즘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자기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다. 업계에서는 커다란 혁신이라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장점. 박수! 스파크 토큰 되겠습니다. 스파크 130만 개, 빡은 대박의 빡이에요. 아, 그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예, 2021년도 건물 쓰시고 초대박 날 수 있겠습니다. 예, 빡님 화이팅! 예. 아시겠죠, 형님들? 뭐냐면, 여러 개의 생태계가 있잖아. 근데,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돼. 메인넷 해버리잖아. 각자의 생태계를 이더리움 같이 다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생태계든지 들어가면,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아메바 같은 애. 아메바 같은 애. 어떠한 틀이든지 그 들어가서 그 틀에 맞춰져. 아시겠죠, 형님들? 채굴 기능이 없는데 채굴 기능을 넣어줘. 어? 스마트 컨트랙이 기능이 없는데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넣어줘. 안 되는 것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거의 그거의 뭐다? 이거의 플레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입니다, 형님들. 이미 형님들 누나들은 디파이의 끝판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K이동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전에 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사용하면 플레어 네트워크에 뭐 통화, 뭐 교환하고 뭐 파밍해서 채굴되는 거, 뭐 래핑 기능 해갖고 뭐 이쪽 저쪽 뭐 보내는 거, 뭐 론해서 뭐 대출하는 거, 뮤추얼해서 보험사 없이 보험 뭐 이런 것도 되는 거, 그리고 마이닝까지
지지입니다, 행여들. 다시 한번 박수. 이거의 플레어 뒤집니다. 형님들 누나들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는 거. 그래서 비트루에서 많이들 사시는데 영상 하단에 비트루 링크 걸어놨어요, 형님들. 그것도 제 수수료 할인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할인 기능 있으면 제가 넣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사시게 되시면은 글로 구입하시면 된다는 거. 그거의 지금 디파이 끝판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형님들. 형님들 누나들도 모르게 이미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예요? 플레이어 블록체인 자체 스테이블 코인 보유 아우레이. 박수. 플레이어 토큰은 이미 상장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뒤에서 열일하죠. 벌써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이런 거. 큐브 XRP. 예, 그리고 뭐입니까? 스텔라, 도지, 라이트코인. 그냥 뒤지는 거예요. 플레이어. 그냥 갑니다, 형님들. 예, 요거. 예. XRP. 그리고 아까 그 비둘기 가슴 상징, 요거 뭡니까? 예, 스텔라입니다, 형님들. 요 비둘기 상징. 예, 큐브가 아니라 갈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큐브 아니고 갈라. 예. 아,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우레이 같은 경우는 스파크, F자산, 예, 도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리고 아우레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냥 아우어라고 읽을게요. 아우어라고 대체하기 위해서는 보유자 TCN, 트러스트 토큰을 갖다가 대신 받는다는 거. 그래서 아워나 TCN 이쪽에서 모든 수익을 가질 수 있다는 거. XRP 레저 사용자에게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가져다 준다. 다시 한번 박수. 코인 특성이 다른 한 가지를 고르시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캐시.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정답은 2번. 나머지는 화폐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 리플, 비트캐시. 예,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어요. 그거를 넣어주는 게 뭐다? 플레어. 아, 뒤집니다. 예. 블록체인 게임, 예, 제작사인, 예, 갈라 게임즈는, 자체 전용, 예, 플레어 노드를, 예,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비트로 거기 들어가시면, 여기 갈라, 예,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그 게임을 하면 이 갈라 게임에서 예, 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도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비트로 하단에 영상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예, 꼭 참고하시고 가입하실 때는 예, 할인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할인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된다면은 제가 넣었을 거예요, 그거를. 자, 형님들 이것도 박수. 연준 나왔습니다. 예, 미 연준 나왔어요. 세인트루이스 연준. 디파이 투명한 금융 인프라 위한 혁신. 예,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 준비은행 디파이 투명한 금융 인프라를 위한 혁신이다. 디파이는 투명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금융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님들 이것도 박수. 세계 경제 포럼 그리고 뭐 다보스 포럼 뭐 이런 데서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아젠다를 하면 드루아가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얘네가 간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 디지털 자산과 분산형 대장 기술. 여기서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세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예, 활용에 대해서 썼습니다. 지금 세계경제 포럼에서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보고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는데 시장이 변혁했을 경우 시장이 바뀌었을 경우 탈중화금융
DeFi가 주류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기업이나 은행 등 중개자가 불필요하게 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뭔 소리 형님들. 은행하고 주식시장하고 다 강아지 박살난다. DeFi가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형님들 박수.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예, 중수분들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지난 영상을 보세요. 답이 다 있습니다. 진도를 빼야지.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코인 얼마가요? 다 있어. 지난 영상. 예, 6개월치 보면 다 있으니까는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소리를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디지입니다. 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지금 뭐라 그래? 은행이 작살나고 주식이 작살나고 디파이로 될 거라고 그렇고 ING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 정통 금융하고 디파이하고 섞어야지 강력해지고 잘못하면 예, 뒤질 수 있다. 그리고 연준에서 뭐라 그럽니까? 투명하기 때문에 아 디파이 아, 괜찮은 것 같다. 전 세계가 지금 뭡니까? 디파이로 하라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만큼 디파이가 중요하고 형님들 누나들은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여기도 나옵니다. 디저 형님들 세계경제 포럼은 얘네 나오면 그냥 뒤지는 거예요. XRP 도매 CBDC에 관련 있는 은행 간 은행 내 결제 및 결제를 예, 위해 설계된 암호화나 자산으로 이게 뭐 선정을 했다. 그래서 J 뭐지? 예. JP 코인하고 예, 리플 코인 요렇게 JP 모건 코인 요렇게 들어갔다는 요런 부분. 박수. 체인링크를 왜 사? 미미님 체인링크를 왜 사? 지난 영상을 보세요. 답이 다 있습니다. 예, 찍어주는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예,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영웅. 예, 중수, 고수, 예, 세 분들 질문하지 마세요. 예, 질문하지 마세요. 방송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배워야 돼. 지난 영상 빨리빨리 보시고 커뮤니티 게시판 꼭 다 읽어보세요. 그냥 대충 찍어준 거 사면은 돈 벌게 택도 없습니다. 돈 잃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레이트 리셋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레이트 리셋.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럭키 맥님께서 도리님 안녕하세요. 도리님 TV 보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도리님입니다. 아, 전 질문 안 합니다. 그저 믿고 따라갈 뿐 예, 떡상하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맥님께서 예, 후원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럭키 맥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용이 아, 또 살벌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 형님 누나들 주무셔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쉬를 하셔야 돼요. 형님 누나들 쉬 꼭 하시고 숙면에 방해되기 때문에 꼭 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누나들 세상에 이런 방송이 어딨어. 형님들 누나들 화장실 가는 것까지 챙겨주잖아요. 세상이 지금 예, 도리나티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형님들 누나들 준비했던 아, 그대로 한치의 예, 오차도 없이 예, 이렇게 가고 있어요. 형님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아, 대형금융 ING 아, 비트코인보다 디파이가 은행에 더 파괴적이라는 부분과 일본 중앙은행에서 아, 지금 디파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미 연준에서 투명한 금융, 아, 인프라를 위한 혁신, 예, 디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디파이가 들어오면 기업, 증권, 중개자가 모두 망할 것이다. 정통금융이 다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지금 세계경제포럼입니다. 제가 형님들 누나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이 얘기는 역시
들어와 형님들, 아,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예, 요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들 누나들은 이미 디파이의 끝판코인 플레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자축하는 의미로 역시 들어와 형님들, 아,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아, 요렇게 엔딩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멤버십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 또 좋은 자료 준비해서 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아, 이벤트 모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아, 이상 도리도리였습니다.